오늘 AI 챗봇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부터 해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너 유명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픈 AI에서 개발된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말한다. 너네 누군지 아니? 저는 유튜버 설백이라고 합니다. 혹시 트위치를 아니? 네,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ChatGPT입니다. 아니, 너 말고! 트위치를 아냐고, 트위치를. 트위치나 유튜브와는 관련이 없는 대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게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게 좋을까? 게임 유튜브를 하는 경우 시청자들이 자신이 즐기는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와, 근데 생각보다 진짜 디테일하다. 설백에 대해서 알아? 이런 건 모르나? 제가 알기로 설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설백이라면 이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 설백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며 게임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니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전에 말했던 거를 이용해서 대답을 되게 잘하네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볼까? 17만 유튜버는 얼마를 벌까? 헉! 헉! 빨간 약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 보겠습니다. 1000회 이상의 광고 시청으로부터 1에서 $2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유튜버는? 답이 없다. 영상 하나당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광고 수익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수익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조회수를 제시해줘보자. 한 영상의 조회수 8만회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한다면 대략 $1,020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건가? $1,020면 얼마야? 100만원? 야이씨, 내가 영상 하나 올려서 100만원 벌었으면 우리 편집자들 월급 진짜 몇 배로 올려줬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이 친구는 이 구글의 깊은 심연의 그 빨간 약까지는 모르나 보네요. 얼마를 벌 수 있는지는 모르네. 재밌는 거 없을까? 참신한 질문. 소설 같은 거 줄거리 쓰고 뒷이야기 써달라고 하면 써줘요? 아, 그래요? 그걸 한번 해볼까? 내가 소설의 일부분을 들려줄게. 여자 주인공 설백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민이었다. 단란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그녀는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출생의 비밀의 어두운 서막을 알기 전까지는 그녀가 15살이 되던 해 늦은 새벽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설백은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가다 어머니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을 포착하게 된다. 섣불리 어머니께 다가갈 수 없던 설백은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보고 계신 한 사진을 보게 된다. 그 사진에는 하고 보내보자. 어머니가 보고 있던 사진 속에는 설백의 아버지와 함께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설백은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다. 어머니는 설백에게 아버지가 자신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설백은 이 사실의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이루고 있는 평안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온다. 야! 너왜 우리 엄마 죽여! 야, 너왜 나한테 패드립해! 야! 여기 AI가 패드립해요! 아, 진짜 어이없네! 설백은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있을 때한 소설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께서 남겨준 가르침을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데 뒷부분 더 써줘. 아. 짜잔. 아니 소설 다시 써야 돼. 아니 복붙을 안 해놨어. 다르게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허! 어머니와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설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시골 마을에서 본 적이 있는 그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설백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 아니 잠깐만! 아니 패드립에 이어서 불륜을 해버린다고 우리 엄마? 설백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묻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도 그 비밀을 들고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결국 설백은 어머니와 그 사진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뒤적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설백은 그 진실을 알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민이 아니었고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권력과 돈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야! 어머니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설백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된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가문과 가문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다음 화도 써줘. 설백은 아버지의 가문에 속한 것으로 밝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달리 권력과 돈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어릴 적에 느꼈던 쓸쓸함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에 항상 쓸쓸했지만 이제는 이 쓸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 엥? 남자 주인공 이름 진도준으로 해서 러브 스토리로 이어 써줘. 어머! 진도준은 설백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부유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우연히 만난 설백이었다. 진도준은 설백에게 한눈에 반하게 된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쓸쓸함을 감추지 않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된다. 뭔 소리지? 하지만 진도준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설백과 어울리기에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서서히 그녀와 친해지기 시작한다. 진도준과 설백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삶을 이어가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진도준과 설백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영원히 지키기로 결심하고 서로를 믿고 삶의 여정을 이어간다. 네, 되게 디테일하지는 않긴 하다, 그지? 약간 무난한 느낌. 너 소설 재미있게 잘 쓴다. 오, 좋아하네. 오늘의 AI 챗봇 GPT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아, 재밌었습니다.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